안녕하세요. 남장스입니다. 아, 지금 중앙역에 와 있습니다. 미는 중앙역. 크리스마스 바로 전전날이니까 여기 상당히 복잡하네요. 친구 부모님 만나 뵈려고 꽃이랑 선물을 사들고 친구네 집에 가려고 합니다. 저 앞에서 기차를 타면 되죠. 또 중앙역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분배네. 크리스마스 시즌이니까 사람들이 이제 다 고향으로 가는 모양입니다. 미는 지금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습니다. 저 기차를 타고 가야겠네요. 저번에는 여름에 방문했었는데 여름에도 물론 분위기는 좋지만 겨울의 풍경도 멋있네요. 넓은 평원에 한 줄기 쏟아지는 저 햇살, 참 한 폭의 그림 같습니다. 크리스마스 때라서 사람들이 다 이제 고향으로 가는 훈훈한 풍경이죠. 제가 이제 친구네 집 쪽에 도착을 했는데 아버님이 마중을 나와 주셨습니다. 친구 부모님이랑 친구가 반갑게 맞이를 해주네요. 겨울이라 바람이 엄청 부는데 또 한국처럼 많이 춥진 않네요. 직접 만든 케이크들이랑 선물을 준비했었는데 너무 고맙다고 사진을 먼저 찍어 주십니다. 친구네 집에 크리스마스 트리가 또 아주 멋있게 장식되어 있죠. 뒤뜰에도 잔디가 한겨울에 파릇파릇 피어나고 있습니다. 까누레를 만들어서 솜씨를 좀 부려봤더니 아버님이 또 맛있게 드십니다. 맛있다고 또 칭찬을 해주시네요. Was good? Good. Oh, good. Thank you. 자, 어머니께서 직접 만드신 독일 스타일의 크리스마스 쿠키입니다. 쿠키가 정말 앙증맞죠? 맛도 정말 끝내줍니다. 진짜 보석 같지 않습니까? 집에서 만든 거라 그런지 정말 건강하고 담백한 그런 맛입니다. 저걸 또 다 먹고 왔어야 되는데 안 먹고 온 게 좀 약간 아쉽네요. 부모님이 연세가 좀 드셔서 음식 하시기 좀 불편하신 듯한데 또 독일에는 크리스마스 시즌에는 문 연식당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특별히 간단하게 음식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정말 크리스마스 분위기 절로 나는 그런 테이블 분위기죠. 특별히 해주신 음식은 글라시랑 그 다음에 파스타. 저 이게 바바리안 스타일의 파스타라고 하는데 이쪽 바이에른 지역에서 많이 먹는 음식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헝가리 스프 글라시를 얹어서 먹는 요리인데 맛이 진한 스튜, 소고기 스튜 그런 맛입니다. 근데 또 약간 신기하게 또 짜장 맛이 또 살짝 감돌더라고요. 정성스럽게 만들어주신 특별한 크리스마스 요리 정말 맛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커피 한잔 하면서 얘기를 나누다가
이제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 또 언제 다시 오게 될지 모르겠지만 모두 행복하게 사시길 바라면서 이제 미넨으로 가봐야겠습니다. 겨울인데도 왠지 분위기가 가을 같은 그런 우수에 젖은 그런 느낌이 들죠. 자, 이제 미넨의 크리스마스를 즐기러 가보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